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로스팅 이론 저 모르는데 해도 되나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정말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에 그냥 한번 볶아보세요. 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로스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커피룩스 로스터리 대표 정세일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일반 카페를 한 1년 정도 넘게 운영을 했었어요. 커피 맛을 좀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려면은 로스팅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로스팅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스팅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로스팅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좀 샀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로스팅에 관련된 그런 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좀 습득하고, 그러고 나서 로스팅 머신을 사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스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은 정말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두콩을 불로 볶는 거다. 볶을 때 얼마큼 볶을 것이냐, 얼마큼 잘 볶을 것이냐가 결국에는 로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카페를 창업할래, 로스터리 카페를 창업할래 하면은 저는 당연히 로스터리 카페를 창업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 커피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뉘앙스에 내가 원하는 맛을 표현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일반 카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공받는 원두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런 뉘앙스의 맛을 서비스한다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맛을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원산지의 원두를 가지고 해야지만 내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로스터리 카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스터를 꿈꾸시는 바리스타 혹은 로스터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로스팅 이론 저 모르는데 해도 되나요? 상관없으니까 정말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에 그냥 한번 볶아보세요. 직접 부딪히면은 로스팅이 뭔지 알게 될 거고, 해보는 것만큼 아주 값진 경험은 없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